정하는 원우 앨범의 첫 자켓 촬영입니다. 아주 기념적인 날이네요. 난 행복해. 도시 괴담과 아주 잘 어울리는 신비한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예전에 좋아했던 영화들 중에 다크나이트 느낌이 약간 나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자켓 촬영하러 왔습니다. 낯서네요. 이게 또 원우랑 저랑 둘이 또 준비하고 있어서 또 멤버들이 북적북적하지 않은 게 낯선데 약간 좀 화보 촬영장 온 느낌? 네,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컨셉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예쁘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 컨셉이 도시전설 네, 별로 정해진 것 같은데 도시에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전설들이 있잖아요. 저희끼리 미팅할 때는 그랬어요. 그런 전설들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. 또 그게 하나가 아니니까 좀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도시 전설을 좀 생각해 본 것 같아요. 저희가 도시 전설을 모티브로 하는 만큼 특이한 컨셉을 사진을 찍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이 UV 컷이 재미있었고요. 거울에 반사되는 제 모습이랑 이제 같이 사진을 담기게 촬영을 했는데 이제 단 둘이서 하는 앨범에 나올 사진으로 담기는 게 굉장히 재밌는 작업인 것 같네요. 어젯밤 구석에 나타나 도플갱어 느낌으로 이제 원우랑 저랑 비슷한 포즈로 해서 거울 컷을 찍었고요.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보 약간 흐릿하게 보이네요. UV 촬영을 했는데요. 여기 뭐 이제 다 그리고 그려서 했는데 아직 저도 모니터 사진을 못 봐서 어떻게 나왔을진 잘 모르겠지만 이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것도 찍으러 가야 되니까 그것도 또 지켜봐 주세요. 뿅. 네, 이렇게 정한 원우의 자켓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네,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가발에 쓰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. 금발로 매진해서. 네, 근데 이게 또 사진상으로는 또 자연스럽게 너무 잘 나와요. 좋지 않을까? 네. 마지막에 또 풀에서 찍고 여기 배에서 찍었는데 사진도 좀 나올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컨셉과 다양한 소품을 사용하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다 잘 나오지 않을까? 다 잘 나올 것 기대하면서 같고. 저도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한우 원우의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안녕.